안녕하세요. 건강365의 강채미입니다. 최근 한 여대생이 방송에 나와서 키가 180cm 이하인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다, 이런 발언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만큼 이 외모지상주의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저 애들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많이 컸죠. 그렇게 중학생으로 의심할 정도로 참 키가 컸다는 걸 느끼는데, 거기다 키 작은 사람은 루저다, 이런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커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참 애들 많이 컸습니다. 2009년도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현재 아이들이 남자의 경우는 약 7cm 정도, 여자의 경우는 약 4cm 정도 더큰 걸로 발표되고 있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는 여자가 151cm, 그다음에 남자는 150cm 정도 되고요. 중학생인 경우는 여자가 159.7cm, 남자의 경우는 169cm, 고3들인 경우는 173.9cm, 여자인 경우는 161cm로 많이 컸습니다. 사실 이 키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가장 크고, 또 미국이 175c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아주 근접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같은 동족인, DNA를 가지고 있는 동족인 북한은 약 우리보다 약 7, 8cm 적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평균 신장이라는 것은 그 똑같은 생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100명을 세워놨을 때 50번째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 50명, 더큰 사람이 50명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엄마 아빠 키가 작은데 우리 애가 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 참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의심도 많이 하시는데요. 키 크는 타고난다,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 그키 작은 아이를 둔키 작은 부모는 이런 말을 하면 가슴이 탁 맥히는 소리입니다. 나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키에 대해서는 유전이 23%인 반면에 우리가 그 운동은 20%, 그다음에 영양이 31%, 그다음에 환경이 16%,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어떤 수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경향 23%인데 그 우리가 노력하고 조절해서 할수 있는 것은 그것의 3~4배인 약 70% 가까이의 어떤 그런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느냐, 또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키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알아야 할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짚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그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 소화기 허약하죠. 위장 기능이 약해서 어떤 약물을 흡수를 못하고, 또잘 취한다든가, 또 편식이 심하다든가, 단 것만 좋아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참을미도 하고 선발도 차고, 이런 아이들은 또 복진을 해보면은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긴장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호흡기 허약하죠. 그한번 감기를 걸리면 약 2주 정도는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에너지가 그리 쏠린이라고. 그래서 이런 호흡기 질환을 한달 내내 가지고 있다면 한달 동안 성장 에너지가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키 성장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경계 정신 허약화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또 아주 민감해서 잠을 빨리 못 잔다든가, 자주 깬다든가, 무서워서 어디 혼자 잠을 못 잔다든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소심해서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상당히 힘들어하고요. 이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죠. 사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키 작은, 작은 고추가 맵다. 그만큼 어떤 민감하고 예민하다. 또키 크고 소곱다는 소리는 그만큼 널널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신경적으로 아주 안정스럽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비만 아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체중이 많이 늘면서 성장이 방해되는 경우를 많이 지금 임상적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상당히 체중도 많이 조절되고 또 키도 클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 도표를 하나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그 비만한 아이들은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
어떤 활성화로 인해서 그 키가 큰 면이 보이죠. 네. 그렇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은 그 성저속으로 인해서 그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고 초경을 빨리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그 저학년들은 크지만은 고학년이 되면서 키가 좀 정체기가 빨리 오고요. 오히려 고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키가 오히려 따로 또래보다 많이 처지는 네.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미리 조금 어떤 식단이라든가 또 운동요법을 통해서 조절을 많이 해줘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그 비만화 이야기를 하면서 성저숙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 나이에 젖가슴이 생긴다든지 해서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인데 성저숙증의 원인은 뭔지 궁금하네요. 사실 참 그 사춘기가 빨라지는 상황들이 보이고요. 또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어떤 그 초경을 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네. 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부모님 세대보다 한 4, 5년 이상 빨라지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인들을 보면은 일단은 서구화된 먹거리와 식생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류, 과도한 지방의 섭취라든가 또 육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항생제가 들어있는 음식이라든가 또 인스턴트 식품, 이렇게 영양만 칼로리만 있지 영양가는 없어서 성장을 방해하죠. 그다음에 자연 환경의 변화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이 따뜻해져서 어떤 그 세계적으로 봐도 따뜻한 나라 이렇게 그 적도에 가까운 나라의 사람들은 좀 작은 키가 작은 면이 보이고요. 추운 지방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쪽은 키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큽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지구의 어떤 우리나라의 원나라 사정 그런 것들도 상황이 되고 또 요즘 너무 따뜻하게 삽니다. 겨울에도 반팔 입고 사는 네.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집을 너무 따뜻하게 한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금속,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TV, 휴대폰 뭐 이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내장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전자파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서 어떤 성장에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환경과 사회 변화에서 살려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너무 빨리 성인 문화를 접하고 또 게임을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조금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성 호르몬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고요. 또 밤늦게 생활하는 야간 문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부족하게 되고 햇빛 보는 시간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햇빛을 쬐야 될 텐데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업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저숙화 현상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성저숙증이 와서 결국은 키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또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사춘기가 빨리 오면 키가 그만큼 또래보다 더 잘 크고 빨리 크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키가 마냥 큰다면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렇지만은 키는 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유방이 크면서 남자들은 성기가 크면서 급성장기가 일어나고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경을 하면서 성장이 아주 둔화되고 2, 3년 있으면은 성장이 멈추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 때문에 사춘기가 가능하면은 늦게 오면은 늦게 올수록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늦게 네. 올수록 어떤 키성장에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좀 아이들의 사춘기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빠르면 키성장이 그만큼 빨리 멈추게 돼서 그럼 또 걱정이 많이 앞서시겠네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비결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공개해드려야죠. 네. 일단은 신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음식을 먹는 것은 한방에서 간에 작용하고 간은 조달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한방에서 용어에 조달이라는 것은 나무가 쑥쑥쑥 잘 크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좋고요. 뭐 신과일, 식초 음식, 익은 김치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씨앗 종류라든가 그 불포화 지방 있죠.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의 어떤 지방류를 네. 많이 먹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성장기에 그 세포 분열을 통할 때 어떤 세포막을 형성해서 세포들이 많이 잘 생기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 종류, 뭐 호두잣, 그다음에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육류의 지방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결국은
어떤 그 체지방이 많아지면서 네. 성 호르몬의 기능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복용할 때는 먹을 때는 가능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했듯이 삶아서 기름기를 빼고 먹는다든가 네. 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장조림에서 먹는다든가 돼지고기는 수육으로 이렇게 된장물 넣어서 푸른 대나무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유는 두유와 반씩 섞어 먹는 게 좋습니다. 우유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두유의 성질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고단백을 섭취하면 아주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춥게 생활하는 것 좋습니다. 낮에는 좀 차게 그렇게 그다음에 밤에도 이렇게 너무 따뜻하지 않게 생활하면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 문화를 성장기 때는 성인 문화를 절대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개체의 성장이 되고 개체의 성장이 된 다음에 성 호르몬을 통해서 어떤 종족의 번식이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아이들은 종족의 번식할 때가 아니라 네. 이렇게 개체의 성장인 성 호르몬의 그 폐해를 막고 성장 호르몬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야간 문화, 성인 문화를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어떤 가족 간의 안정, 어떤 대화, 그래서 안정된 정서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줄넘기, 성장판을 자극하기 위해서 줄넘기를 저희들은 이제 임상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나이 곱하기 100개를 해라. 네가 9살이면 곱하기 100, 10에서 100에서 900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900에서 1500개 정도 한다면 아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기지개를 켜서 온몸의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쉬는 시간이라든가 또 그럴 때 자주 기지개를 저는 한 50개 정도 하루에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해독식품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많이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분비 결함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해독식품을 먹는 것이 좋은데 해독식품의 대표적인 것이 뭐 콩, 네. 뭐 그 미나리라든가 그다음에 황태, 그다음에 두부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어주면은 상당히 어떤 성조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저해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자고 그다음에 또 3시간 이내는 음식을 먹지 말자. 이렇게 성조숙의 방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아도 또 선생님 보시기에 이런 아이들이 좀 성장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네. 그 대상이 될 만한 어린이들이 있다면 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100명 중에서 세 번째 이내일 때 네. 그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고 임상적으로는 10% 이내 100명 중에서 10명 이내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한 반에 보통 30명이면은 반에서 한 3등 안에 키 작은 손으로 있다면 좀 관심 가져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년에 그 4cm 이하로 자랄 때죠.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5.5cm 정도 자라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약 5cm 정도 자라는데 네. 그 키가 갑자기 4cm 이하로 자랄 때 이럴 때 관심 가져주고요. 그 아이가 2살 어린 그 동생이죠. 동생보다 키가 작은 경우 이런 경우 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또 이렇게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cm 이상 자라다가 너무 갑자기 2, 3cm로 성장속도가 줄어들었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 2차 성징이 또래보다 빨리 온다는 느낌이 들거나 조금 그런 상황이 보였을 때 그다음에 키 때문에 아이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되고 어떤 정서적으로 긴장됐을 때 네.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죠. 이제 이런 경우는 아빠 엄마가 키가 작은 경우죠. 네. 아빠 키가 예를 들어서 166cm, 뭐 요즘 170cm라고 하지만은 네. 이 아이일 때 엄마 키가 155, 6cm 네. 이 아이일 때 출생시에 저체중으로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출생시에 키가 보통 50cm로 태어나는데 네. 그보다 좀 작은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에 임신 중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평소에 운동이 부족한 경우,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고 편식이 심한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경우, 그다음에 감기라든가 이렇게 걸리면 성장이 저체가 되기 때문에 잦은 질병 치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화흡수력이 떨어져 소화기 질환이 있는 아이, 수면이 부족한 아이, 그다음에 2차 성징이 빨리 도래한 아이,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안정되지 못하고
좀 그런 가정이 안 좋은 불화가 있는 경우 해당되고 있고요. 운동선수라든가 키와 관계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아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질환에는 반드시 또 정확히 검진이 필요할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자세가 아주 안 좋습니다. 뭐 거북등이라고 해서 등이 굽어있는 아이, 그다음에 측만질에서 척추가 휘어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조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성장검진과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봤는데 결국 부모가 꾸준히 아이의 상태를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또 성장판이나 성장호르몬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보통 저희들이 알기에 성장판이 다치면 다 자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뭐 성장판이 다치면 키성장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설이고요. 네. 이 그 차트를 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성장이라는 것은 이 성장선, 성장판에 영양이 공급되고 성장 호르몬과 운동 자극이 됨으로써 키성장이 이렇게 길이성장이 나타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뼈를 보시죠. 이 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뼈에, 이 큰 뼈에 말단에는 성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선이 어떤 성장 호르몬 영양 자극, 그다음에 운동 자극에 의해서 길이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각 부분마다 손과 발과 척추와 모든 뼈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길이가 늘어나야 이렇게 키가 클 수 있는데 왼쪽에 그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그림에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는 성장선이 이미 닫혀있는 상태인데요. 가끔 이 부분을 그 성장판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우아래에 있는 작은 선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린 성장판이 있고 닫힌 성장판 이런 것 때문에 열린 쪽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닫힌 성장판은 뭐 결코 인위적으로 다시 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운동 자극을 통해서 그 뼈 성장 세포를 자극을 통해서 부피를 키워서 약간의 키는 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장판은 열어지지는 않는 것이 정설입니다. 키성장에는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잠잘 때만 나온다고 하던데 낮에 활동할 때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건가요? 낮에 활동하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많이는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이 수면 중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약 70% 정도 나오고 네. 나머지가 이제 활동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뼈의 길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은 비만한 아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아이들은 그만큼 뼈로 가야 될 성장 호르몬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키 크는 데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도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평상시에 약 25배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 키성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치료 시기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사실은 그 정답은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네. 네,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키가 작은 경우는 특히 네. 빨리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남자인 경우는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이하가 네. 좋겠고 여학생 경우는 유방이 발달할 때쯤 물론 키가 작다면은 그 전에 시작해야 되고 물론 성장판이 열려 있다면은 뭐 우리가 적절한 시기가 남자는 23세, 여자는 21세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장판을 검사를 해보는 것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또 또래 집단과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 상태를 확인해 보면 미래의 키가 예상될 수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또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장판을 검사할 때 부모님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 생각보다는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네. 키가 크든 작든 오늘도 그 중앙 일간지에 네. 청소년의 건강 10계명이 나왔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장 상태를, 뼈 상태를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네. 그렇듯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일단은 검사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클지 예상기를 알 수 있는데, 얘가 5cm가 작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린이 됐을 때 10cm
또 더 심한 경우는 15cm 이상 작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 신장보다. 그럴 때는 치료 시기가 이렇게 작을수록 키가 어른들에서 작을수록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키가 작은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키성장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장 과정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성장하는 치료법도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키는 4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급성장기, 1차 완만성장기, 2차 급성장기, 2차 완만성장기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성장기와 또 2차, 3차, 4차 성장기가 다 틀리고요. 또 하나 그 아이의 성장 상태는 뼈나이 검진을 고령연령 검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그 필요한 영양소를 그 줄 수 있고요. 또 개인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그 식습관도 자라는 환경도 또 수면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성장 뼈나이 상태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질과 어떤 맥진과 이런 걸 통해서 한방생약을 처방하는데 즉 우리가 성장탕을 처방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 키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보너스 키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한다면은 1년에 1cm 성장기 때는 네. 이상 자랄 수 있는 보너스를 받게 되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은 반대겠죠. 마이너스 네. 1cm가 됩니다. 어른처럼 TV라든가 어떤 드라마 보고 밤 10시 이후에 하는 드라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른처럼 담배 피기라든가 야한 그림을 본다든가 이럴 때도 성장에 많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으로 인한 보너스 키도 있습니다. 줄넘기를 자기의 나이에 맞게 한다면은 뭐 플러스 2cm까지. 기지개 펴기를 30회 이상 한다면 플러스 1cm. 두 계단씩 걸어 당기는 이런 거 어떤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운동요법. 그럼 플러스 1cm가 되고요. 너무 비만하거나 또 너무 수척하거나 위장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 인한 그 보너스 키는 보면요. 우유라든가 두유를 600cc 이상 마신 경우는 플러스 1cm. 우유라든가 두유를 안 마시면 마이너스 1cm. 그 다음에 키 크기 식품들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멸치, 그 다음에 그 고단백질, 네. 그 다음에 조개 종류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면은 플러스 2cm까지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면, 과자,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햄버거, 핫도그, 이프로, 팬돌이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면은 마이너스 1c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침밥을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아침밥을 먹게 되면 성장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플러스 1cm 되고요. 물도 자주 마셔서 이렇게 해독 몸을 이렇게 청소해내고 그러는 경우는 플러스 1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보너스 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키 작은 어린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은 애가 타기 마련인데요.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요즘 우리가 그 중간에 2차 승진이 좀 빨라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꼭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환경, 어떤 문화, 그 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로 인한 아이들이 결국 피해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우리 어떤 의료인들이라든가 또 아이들하고 관계되는 그 관계에 있는 그 당직자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서 이런 환경들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 키성장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그 시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말고 조금 아이의 키성장에 관심을 가져주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 모시고 아이들의 키성장에 관해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이 봄에 아이들도 많이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CNB 건강365의 강채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